14번. 증발 온도가 다른 두 개의 증발기에서 발생하는 냉각 가스를 압축하는 다이 압축 시 저압축의 휘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데 원래 다이 압축은 이렇게 증발기 두 대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248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248페이지에 386번을 참고하면 그림 보시면 294번 해설 참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서로 호환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이 우측기에서 나오는데 EXV가 뭐냐면 Expansion Valve, 팽창 밸브예요. 영어로 EXV가 팽창 밸브 영어 약자로 EXV라고 합니다. Expansion, 팽창한다. V가 밸브 그런 뜻이고요. 1, 2, 3 있어서 팽창 밸브가 세 개가 달려 있는데 각각 증발기에서 요구한 온도가 달라요.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25도 이런 식으로 다르다. 이게 무슨 소리고? 여러분 냉장고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정 냉장고 보면 쾌속 냉동실, 일반 냉동실, 그다음에 뭐 그 신선실, 쉽게 보면 냉장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 식품 온도는 야채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4도 내지 5도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도 내지 5도. 그러니까 그 냉장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냉동실은 평적으로 이제 뭐 20도 이하예요, 사실. 20도 이상. 영하 40도라고 하면 쾌속냉동실이 별도로 있는 냉장고. 급속냉동실. 쾌속냉동 또는 급속냉동실이 별도로 있는 곳. 그렇지 않고는 보통 이제 두 개.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해서 일반 얼음을 얼리는 냉동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냉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위에 얼음을 얼리는 그 차가운 냉기가 밑에 냉장실로 넘어온다. 그게 아니에요. 두 개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데 각각 속에 증발관이 들어있는데 냉면 온도가 달라요. 왜? 팽창밸브가 별도로 달렸거든요. 팽창밸브가 별도로 달려서 팽창밸브에서 온도 압력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압력을 조정할 때 각각 다르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는 얼음용으로 영하 20도로 영하 10도 사이에서 얼음을 얼릴 수 있도록 팽창밸브가 조정이 되고 밑에 야채를 저장하는 쪽은 4도나 5도 정도로만 해서 식품이 야채가 그냥 이렇게 신선하게 저장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야채 저장하는 저장실과 얼음을 얼리는 냉동식품 저장하는 것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은 증발하는 온도가 다르잖아요. 네. 다르겠죠. 네. 그러면 압력도 다르죠. 그러겠죠. 압력이 다르잖아요. 압력이 다르면은 압축기로 들어갈 때 서로 다른 압력 가스가 다르게 들어가겠죠. 밀려 들어갈 때. 그렇지 않을까요? 압축기가 빨아들일 때, 압축기가 빨아들일 때, 두 개의 얼음 차이가 나겠죠. 네. 증발기 압력이 서로 다르면.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압력이 밸런스가 이루어져서 압축기로 똑같이 빨려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증발기 출구 쪽에다가 증발 압력 조정 밸브를 부착해요. 알겠죠? 그게 이제 영어 약자로는 EPR 이렇게 말하고요. E는 여러분들 장치 명칭에서 응축기는 콘덴서. 보면 응축기. 콘덴서 그랬죠? 콘덴서. 콘덴서.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발기는 에바포레이터. 이야기해도 됩니다. 에바포레이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압축기는 컴프레셔 말했죠. 컴프레셔. 컴프레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펌프 이야기도 하고요. 에바 이야기도 하고 앞에 E자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증발기 약자예요. 그리고 그 P자 뭐냐면 프레셔. 에바포레이터, 프레셔, 레귤레이터 그래서 약자가 EPR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발기의 압력을 조정하는
레귤레이터는 조정기입니다. 가스에서도 레귤레이터가 맨날 나와요. 가스 압력 조정기. 여러분 집에 보면 LPG나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압력 조정기 있잖아요. 네. 압력 조정기를 설계를 하는 데는 기호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R. 레귤레이터란 뜻이에요. 이게 압력 조정기 할 때는 R자를 쓰는데, 냉동할 때 R자 아니에요. R자가 크다 많으니까. 그래서 EPR이 증발하는 조정기가 있어서 압축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발기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 압력이 서로 다른 것도 역시 다유압축이에요. 근데 원래 다유압축은 그런 저희가 아니고, 응축기에서 나오면은 1차 팽창 밸브를 거쳐요. 거치고 나면은 통과하고 나면 꼭 뭐가 나오죠? 프레시게스가 나와요. 프레시게스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증발기로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분리기를 하나 놔둬요. 분리기를 놔둬서 가스는 분리하고 다시 2차 팽창 밸브를 다시 거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냉매만 증발기로 들어가게, 액체가.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들어가게. 그래서 가스를 흡입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증발기도 같이 증발한 것이 압축기로 흡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리기에서 팽창벽을 통과해서 플래시 가스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그냥 그 가스만 잡아빼고 액체 냉면 다시 통과시켜서 관행을 전부 와야 돼요. 영하 수직적으로 떨어진 것을 다시 재팽창시킨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스를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렇게 되면 빨아들이는 포스가 두 군데나 된다네요. 그렇죠? 증발기에서 빨아들이고 분리기에서 빨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고로 압축기 입장으로 볼 때는 한 군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구멍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빨아들이는 구멍이 여러 군데잖아요. 네. 이해 잘 안 돼요. 지금 248페이지 그림도 똑같아요. 증발기가 여러 군데니까 사실 증발기 뭐 세 군데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셈이잖아요. 압축기 한 대라는 건. 네. 그렇죠? 이게 가정용 냉장고 구조예요, 이게.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서 증발기 출구 쪽에다가 서로 간의 압력 밸런스가 이루어지게 증발기 조형벽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들이는 방식, 이런 것을 이제 다유압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칭이요. 알겠죠? 여기서 294번 보시면 증발온도가 다른 두 개의 증발기에서 발생하는 냉면가스를 압축하는 다유압축 시 저압 흡입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피스톤 상부. 피스톤 상부에 연결되어 있다. 분석이고요. 원래 이제 이렇게 된 경우는 사실 증발, 여기 이제 저압 쪽입니다. 저압 쪽. 그렇죠? 네. 저압 쪽에는 피스톤 이렇게 상부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기를 통과하는 것은 측면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이것은 상부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측면. 측면이라고 하면은 피스톤 방식 같으면 피스톤 이게 이 상사점과 하사점이 있어요. 상사하사가 뭐냐면 아무튼 상사가 높잖아요. 그렇죠? 상사 밑에 중사, 하사. 그게 아니고 피스톤이 와갖고 멈추잖아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딱 멈추죠. 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딱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위에 가서 멈춘 점은 위상. 죽을 사자예요. 멈췄다. 아, 생명이 멈춘 거죠. 움직임이 멈춘. 지금 움직이잖아요. 알겠죠? 네. 뒤지는 점, 위로 가서 뒤지는 상사점이에요. 실제로 영어로도 그렇게 말해요. 데드 포인트라고 그래요. 데드 포인트. DP. 예? 네? 알겠죠? 데드 포인트, 딥주라는데 탑, 그 다음에 버텀, B 이렇게 밑에는 B로 쓴대요. 요거는 밑에니까 하, 뒤지는 점, 사점. 움직임이 멈추는 점이죠. 왔다 갔다. 요 사이를 뭐라 그래요? 행정이라고. 그러니까 하사점에서 이렇게 측면, 하사점 직전에 측면에서 빨아들이고요. 알겠죠? 여기 어디서 나오냐? 분리기에서 들어온 것이 여기로 가요. 분리기에서 들어온 것이. 그리고 이제 상부로 직접 빨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은 증발기에서 증발기 통과한 이 저압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구멍을 두 군데로 놔둬요. 이런 것이 이제 다유압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구조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지 이제 저런 방식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압 측의 흡입구, 압축지 저압 흡입구는 어디에 연결되는가? 저압 흡입구라는 것은 증발기에 직접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피스톤 상과 연결되어 있다. 정상적으로 빨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은 이제 분리기에서 들어오는 가스를 빨아들입니다. 분리기에 들어오는 가스를 막 너무나 많이 빨아들이면 얘가 뭐냐면 냉액체가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안 빨아들이죠. 내려갈 때는 살짝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 플래시 가스는 살짝 빨아들여요. 이렇다면. 자, 그 다음에 295번. 밀폐형 압축기 특징을 잡았던 이 밀폐형 개방형 설명 드린 적 있죠? 밀폐형과 개방형은 압축이 되는 동안 압축 부위와 그 압축기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 부위가 구동부가 서로 한 케이싱 한의 이 장치 안에 들어있다 라고 할 때가 밀폐형이에요. 네.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케이싱 자체도 달라. 그럼 뭐예요? 분리가 되어있다. 개방형. 분리가 되는데 묘하게 좀 어정쩡하게 큰 케이싱으로 이렇게 또 하나 하우싱 안으로 이렇게 짜놨다. 그럼 뭐예요? 그럼 반밀폐형.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방형과 밀폐형만 명확하게 구별하면 되죠. 왜 떨쳐놨을까? 왜 같이 놔도 될까? 냉매가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로 구분한다고 했죠. 네. 냉매 전기가 통하면 누설이 되면은 모터에 오염이 되면은 모터의 코일에 누전이 돼서 전기사고 합선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접촉사고 날 수 있으니까 냉매가 전기에 통하는 것이면은 떨쳐놔야 된다. 네. 멀찌감치. 그래서 개방형을 쓴 것이고 냉매가 전기가 안 통하는 냉매다 그럼 어때요? 같이 딱 붙여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밀폐형으로 쓰는 것은 무엇이냐? 프레온일 때 밀폐형을 쓰는 거예요. 개방형만 없을 때 아모니아 냉매를 쓸 때 개방형을 사용한다. 자, 밀폐형 압축기는 특징으로 잘못된 것 속에 한 케이싱 안에 달려져 있죠? 네. 그럼 커져요? 안 커져요? 쫄아들죠. 크기가. 네. 그러겠죠? 네. 일단 컴팩트하게 작게 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용량이라도. 네, 냉매 누설이 적고 소음이 적고 파워 운전이 가능하고 냉동 능력에 비해서 어때요? 대형으로 설치 면적이 크다. 이거 4번 틀렸죠. 설치 면적이 커지는 건 아니죠. 쫄아들죠. 네. 개방형은 모터하고 압축기 부분하고 어때요? 압축기가 모터는 아니에요. 네. 압축기가 모터는 아닙니다. 압축기는 진짜 압축하면 되고 그 움직여주는 게 모터잖아요. 이게 네. 떨어져 있으면 개방형이라고 했어요. 밀폐형은 어때요? 딱 한 케이싱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쫄아드니까 외형적으로 적어지는 거예요. 4번은 잘못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290번 윤활유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거리감은 윤활유는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첫째는 윤활작용을 하는 거죠. 매끄러지게 미끌미끌하게 운동하는 부위가 서로 마찰을 줄여서 미끄러지게 윤활작용을 하는 거예요. 윤활작용이 미끄러지는 두 번째로는 기밀 유지하는 거죠. 어딘가 셀 부분에. 셀 부분으로.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냉각 작용도 한다고 했죠? 네. 그랬죠? 네. 근데, 읽어보죠. 사용법적 1번. 운동 면에 유난장애로 마모가 방지된다. 2번. 기계적인 효율 향상과 소음, 망가지는 것을 방지한다. 3번. 패킹 재료를 보호해서 냉각 작용을 억제한다. 냉각 작용을 억제한다는 말은 냉각작용 안 시킨다는 말인데 예. 틀린 말이죠. 예. 냉각작용을 억제해버린다고 했으니까 안 되고요. 패킹 재료를 이 윤활유가 묻으면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패킹 같은 것이 사가버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산화가 안 되죠. 예. 산화를 방지한다고 이렇게 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막 형성으로 냉매가스가 누설이 되는 걸 방지한다. 즉 기밀을 유지한다. 그런 소리고요. 3번이 틀린 거예요. 297번. 냉동기에 사용하는 윤활유를 틀링하는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거. 불순물 함유하지 않고 인화점이 높고, 인화점은 불이 붙는 온도에 불실됐을 때, 네. 냉매와 분리되지 않게, 냉매와 섞이더라도 분리가 잘 되어서 회수가 잘 돼야 돼요. 냉매와 섞이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섞였다 해도 분리가 잘 되어서 회수가 잘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응축적으로 딸려 나가서 윤활유가 결국에는 회수가 안 되면은 압축기 속에는 윤활유가 하나도 안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잘 돼야 됩니다.
예, 은고점이 날까 얼음점이 날까 당연하죠. 상온에서 얼어버리면 안 되고 굳어버리면 안 되고 역시 또 불이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인화점이 높을 거고. 298번 냉동기 U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은 것. 냉동기 U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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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같습니다. 냉동기 오일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4번 냉매와 접촉해도 화학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 것. 4번 왁스 성분이 많으면 안 돼요. 왁스 성분 윤활유에 왁스 성분이 많을수록 봄 부착 현상이 심해진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왁스 성분에 이제 이 여러분도 왁스 알죠? 왁스 윤활유에 네? 소량의 왁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한 기름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이 성분이 분해가 되어서 결국에는 염산이나 또 기타 등등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결국에는 불의를 녹였다가 뜨거운 접촉면을 만나면 나머지 냉면을 윤활유가 싹 날아가고 불의만 싹 코팅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번은 왁성분이 없을 것 이게 그 다음에 유성이 좋을 것. 유성 이게 이제 일정한 층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인화점이 높고 불분도 온도가 높을 거예요. 압축기가 뜨겁기 때문에 속에서 웬만큼 뜨거워서 불이 안 붙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299번 231페이지 냉동기 윤활유에서 필요한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가만 냉매와 친화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이런 말이고요. 열에 대한 안정성이 좋을 것. 다음 응고점이 낮을 것. 붙는 온도가 낮을 것. 냉매가 자꾸 접촉하니까 차가운 냉매가 흡입될 때 굳어버리면 안 되겠죠. 윤활유가 응고점이 낮을 것. 유막의 강도가 적고 유막은 윤활유가 발라진 코팅된 막을 말해요. 그게 너무 강도가 적으면은 파괴돼요. 유막이 없어져. 미끄러운 층을 형성하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너무나 점도가 없어도 문제지만 점도가 없다고 하면 물처럼 그냥 흘러내려버려요. 거기가 안 발라지는 거죠. 근데 너무 점도가 세면 어쩌냐면 피스톤이 움직이는데 뻑뻑해요. 잘 못 움직여요. 그리고 기름이 한번 발라지면은 그 매끄러운 기름막이 파괴가 되지 않고 그대로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유막의 강도가 작을 것 그러면 안 돼요. 유막의 강도가 좋을 것 그래야 돼요. 기름막이 형성이 되면은 매끄러운 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300번 냉동기 오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다음은 윤활 방식은 비말식과 강제 급유식이 있다. 비말식은 이제 탁탁 쳐서 뿌려주는 것이고요. 강제 급유식은 오일 펌프로 별도로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오일 펌프가 달려서 옛날에 초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여기 100에다 어떻게 발라줄까요? 유난유가 이렇게 있는데 크랭크 축은 잠겨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뚜껑 열고 손을 일일이 바른다. 2번 오일 펌프로 주입한다. 알겠죠? 이런 방식도 있죠? 이건 강제 부유식이에요. 3번 이게 없으면 어쩌냐? 여기다가 동화를 달아놓는다. 오이 녹화되겠지. 움직이면 탁 치면 탁 치니까 팝은 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장구 치듯이 아시겠죠? 이제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말식과 강결주식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거예요. 오일펌프로 주입 강결주입 아니냐 탁탁 쳐서 올리는 이런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 웬만하면 냉동기가 강제 급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 펌프가 별도로 있어서 일정한 압력으로 어때요? 윤활유를 주입을 한다. 사용하는 오일은 응고점이 높고 그러면 안 되죠. 높은 온도에서 굳어버린다는 소리인데 윤활유가 압축이 뻑뻑하게 굳어있으면 안 되겠죠. 응고점이 낮고 인화점은 높아야 한다 그랬는데 말을 반대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수분의 함유량이 적고 장기간 사용해도 변질이 적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 써져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속 다이톤 경우는 유난히 온도는 50도 정도 유지합니다. 굳이 4번에 내용이 오른다라도 2번에 오일이 응고점이 높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굳어버린다. 유난유와 기름이 굳어버린다. 뭐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죠. 2번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1번 냉동기 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4번 냉동기 유는 암모니아 냉면보다 가벼워서 만식 증발기 냉면은 액면 위로 뜬다. 지금 이게 말이 틀린 것이고요. 냉동기와 암모니아 냉면보다 가벼워서 만식 증발기 냉면 액면 위로 뜬다. 지금 틀린 말이에요. 2번 냉동기유는 저온에 쉽게 응고되지도 않고 고온에서 쉽게 탄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4번 냉동기의 탄화 현상. 탄화 현상이 뭐냐면 새까맣게 되는 걸 말해요. 오일이 냉동기 오일 유난유가 탄소 수소 화합물 기름 종류죠. 그렇게 되면은 열을 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 카본 성분이 석출이 돼요. 수소 성분이 분리가 돼요. 원래 탄소 성분이 색깔이 까만색이에요. 석탄, 흑염 뭐 이런 것처럼 까만색이에요. 그게 이제 카본 까만색인데요. 그 탄소 성분이 석출이 되면은 유난유 색깔이 원래 투명한 빛깔이 있는데 약간 노란빛이 되는 투명한 빛깔이 되는데 그게 까맣게 되는 거죠. 열을 점점 받으면 그것을 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엔진 오일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맑아져요? 물처럼? 까맣게 되죠? 얼마 사람의 속마음 시커멓게 탄화됐다라고 해요. 탄화 현상은 어쩔 때 발생하냐? 열받았을 때. 그럼 어떤 것이 더 열받냐? 프리온이 더 많이 열받냐? 압축하면 암모니아가 더 열이 많이 나는 암모니아. 왜? 비열비가 큰 냉매임으로 압축하는 온도 상승이 심하다. 오지게나 뜨거우면 압축이 조금 식혀가면서 달래가면서 하라고 순행식을 권장합니다. 암모니아 압축기는 워터자켓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만큼 뜨겁다. 따라서 암모니아 압축기 내에 들어있는 유난유는 그만큼 열을 많이 받아. 그래서 탄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요 분리기, 압축기 통과하고 분리기 가기 전에 유난유 오일을 분리를 해서 회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 분리기를 설치를 해서 오일을 회수하는데 암모니아 압축기에서는 좀 봐갖고 회수해요. 일단은 분리는 하되 시커먼 버려요. 폐기. 그리고 부족한 오일만큼 재충전이 돼요. 근데 프레온은 따뜻할 정도만 되지 심하게 열을 안 받아. 그런데 쓸만해. 그러니까 한참 동안 그냥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해. 그러니까 두 개가 조금 압축기가 다르다. 현장에 가서 알겠죠? 네. 암모니아 압축기는 상태를 봐야 돼. 이게 폐유할 것이냐. 거의 폐유하거나 그러는데 분리된 오일이 시큼해. 열 받아서 열 받을 대로 받아서.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다. 냉동기 탄화 현상.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보다 프레온 냉동 장치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랬는데 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라반 냉동기 이유는 증발하기 쉽고 증발하면 안 돼요. 압축기에서 증발하지 않고 매끌매끌하게 그냥 그대로 발라져 있어요. 냉매가 들어와서 온갖 유혹과 꼬시더라도 나 기체야 나 응축기가 겁나 뜨거운 몸이야 오늘 같이 나가 이러더라도 증발을 하지 않고 압축기에 남아있어야지 정상이라고. 알겠죠? 예. 증발해버리면 다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압축기 속이. 네. 그러면 안 되죠. 열전도율이나 점도하고 열전도율 큰 거다고 유난유하고 뭔 상관 있어요? 이런 건 상관 별로 없어요. 사실 열전도율 크면 열을 발산해서 불이 잘 안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도가 커야 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점도가 크면 압축기가 뻑뻑해요. 점도가 너무 없으면 발라지질 않아요. 흘러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점도가 적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죠. 네. 그래서 다 틀린 말이고요. 맞는 것은 2번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02번 냉동장치에 사용하는 냉동기 유에 대한 설명 구비조건 잘못된 것. 1번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지금 방금 설명했죠.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유막 형성 능력이 뛰어날 것. 기름막이 발라지면 딱 파괴되지 않고 매끌매끌한 맥이 코팅이 돼야 돼. 4번 인화점이 충분히 높아서 고온에서도 불이 붙거나 변하지 않을 것. 당연한 말이겠죠.
3번 밀폐형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기 전염성이 클 것. 밀폐형으로 쓰려면은 누설이 되어도 모터에 그 냉매가 묻어도 또 윤활유가 묻어도 어때요? 누적이 되면 안 돼요. 네. 합선이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밀폐형에 사용되는 냉매나 윤활유는 전기 전염성이 훨씬 어때요? 좋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4번 냉매와 접촉에도 화학반응 하지 않고 냉매와 분리가 어려운 거.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이 틀려요. 화학반응 아니라는 것은 맞는데 분리가 쉽게 돼서 언론을 회수를 해서 압축기로 되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압축기가 계속 유난히만 갈아지게 되겠죠. 네. 303번 냉동기 구비 조건 중 옳지 않은 거. 4번 응고점과 이동점이 높을 거. 응고점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네. 높은 데서 굳어버린다. 유동점은 무슨 소리냐면 기름이 온도가 낮으면 낮고 낮으면 온도가 떨어지면 기름이 점점 어때요? 굳어요. 근데 그 굳은 기름이 물처럼 다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온도,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온도, 그걸 유동점, 유동온도라고 해요. 유동온도가 높다라는 말은 높은 온도가 되어야지 흐른다는 소리인데, 그 전에는 말을 주지 그 전에는 굳어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 전에는 굳어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응고점과 유동점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나? 응고점 완전히 고체로 굳어버리는 온도가 응고점이고요. 네. 이 고체로 된 것이 녹기 시작해도 액체가 돼도 너무 정도가 크면은 너무 끈적끈적하면은 물처럼 흐르지를 않아요. 물처럼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온도가 유동점이에요. 그러니까 응고점보다 유동점이 약간 높은 셈이죠. 근데 높다. 응고점과 유동점이 높을 거 그 말은 그 온도가 안 되면은 굳어 있다는 소리죠. 이해됐어요? 근데 어떻게 압축기 잘 발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압축기 속에서 유난히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응고점이 낮아야겠죠. 유동점도 낮아야겠죠. 대신에 불이 붙는 온도는 어때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는 높아야 돼요. 이만큼 뜨거워도 불이 안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복잡해요. 그러면서도 적당해야 돼, 정도가. 그러면서도 코팅이 한번 되면 깨지지 않고 딱 기름막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도 열을 받지 않아요. 아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윤활유가 비쌉니다. 윤활유가 그래서 비싸요. 윤활유가 비싸요. 훨씬 휘발유보다 비싸요. 윤활유가. 네?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게 보통 비싼 게 아니고. 나 한번 볼게요. 인화점이 높을 거 맞네. 점도가 적당할 거 맞죠. 전기 전해내기 클 거 맞습니다. 냉매뿐만이 아니라 윤활유도 역시 압축기 구동하는 부위에 발라지기 때문에 윤활유가 새거나 또는 누설이 되거나 이런 데 모터 부위에 오염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전기 통하는 윤활유 같으면은 합선을 일으킨다. 누전 사고 일어나. 이렇게 되면